회원님, 저희가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는 항출고 시스템을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에서 현장으로 두세 파레트 단위로 바로 나가면 저렴해져요. 저희 물류장으로 오면 이한 파레트당 이미 또 운송비가 2, 3만 원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해에서 바로 나가는 거고, 회원님, 저희가 항출고 시스템이라고 지금 영상을 올리잖아요. 현무암 부정형, 그 다음에 굴림 담장, 현무암 굴림 부정형 세 개인데, 이거를 항해에서 싸게 드리고, 이건 항해에서는 지금 못 나가요. 여기 오시면 나가는데, 이것도 내 같은 개념으로 금액이 싼 거예요. 자갈 1톤에 어마합니다. 1톤에 23만 7천 원이에요. 근데 1톤에 23만 7천 원이에요, 지금. 더 좋은 가격은 없어요. 한시적인 가격입니다. 올 가을에 한시 가격이에요. 여기 현무암, 이거는 일반 부정형. 이쪽 보십시오. 여기는 저희 아드예요. 저희 브라바든 저희 아드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현장으로 물건이 바로 나갑니다. 그래야 조금 저렴해져서. 근데 너무 저렴해지고, 이게 덤핑 가격이 지금 너무 많아서, 물론 어디보단 더싼 곳도 있겠지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저가 도전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런 야드 여기도 다 움직여야지, 직원만 15명 이상이 돌지, 이런 창고, 이것도 다 저희가 진 거잖아요. 창고도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률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나 부부들이나 아버지와 아들들이 일하는 회사랑 원가 비중이 좀 틀립니다. 비싸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저희가 비싼 것도 있나 봐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리면 원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그리고 가격은 전화하시면 되고, 요거는 부정형이고, 일반 부정형이랑 그다음에 굴림 부정형이 있고요. 저쪽에 가면은 또 굴림 담장이 있죠. 굴림 잠장이 제가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계속 해왔죠. 근데 뭐 지금 하도 많습니다. 업체도 많고. 그리고 참고로 부산 광양 쪽은 더 싸요, 저희보다. 그쪽은 해운비라고 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쌉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다 경계석, 옛날에 다 경계석이었죠. 경계석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잠시 출하장에 와서 제품 검수도 하고 그러냐고 지금 왔습니다. 이게 여기는 평택항인데, 평택항이 그렇게 관리비나 이런 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굴림 담장. 이것도 여기서 바로 나가요, 항해에서. 요것도 항해에서 현장으로 바로 나가면 조금 저렴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게요 제품이고요. 가격은 더 알아보십시오. 요즘 덤핑 치는 데도 많고 더싼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 이런 데는 또더 낮아요. 한만원 정도 낮기도 해요, 부산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항 특성과, 그러니까 지금 다 조인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금액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 있는 게, 회사마다 원가가 틀리잖아요. 저희는 이큰 야드 전시장 운영해야죠. 직원도 뭐근 15명 이상이 움직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책정하는 원가 비중이 조금 한계될 수 있습니다. 그건 회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좀 구매하셔도 괜찮고, 뭐 나는 2,000원 차이 때문에, 2, 3,000원 차이 때문에 더싼데막 다녀야 돼, 그러면 다니셔도 되고, 아, 이거 모르겠어요. 더싼 데가 있는지 뭐 등등 그렇습니다. 이 굴림 담장, 회원님, 이 굴림 담장 이것도 현장에서, 여기 물류장에서 저희 다 컨테이너 보이잖아요. 저렇게 여기다가 내려놓고 여기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면 조금 싸지니까 그렇게 시스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최저가 도전 시리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싼 가격에 납품해 드릴 몇 가지 품목을 잡아서 싸게 지금 책정해 놨으니까, 회원님들 그거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잔, 여기 왔고요. 이제 얼만큼 소프트해졌는지, 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잡으면 펴시 나지만, 채가 얼만큼, 와, 이거 보십시오, 휘는 게. 근데 더 약해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냥 저희 프로들이랑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계속 연구하면서, 이 처음에는 일본 채를 갖고 그거보다 조금 소프트하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야, 몽둥이 휘두르는 것 같아서,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프트하게 해왔던 건데, 우선 요놈 숫자를 과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0kg 저울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 보면 6480. 6480이라는 힘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낭창되면 안 돼요. 이 강도를 맞추는 것도 또 기술인데, 제가 정말 시행을 스크린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연습 많이 하면서 맞춰오는 건데,
2600이에요. 2630이에요. 두배 정도 힘이 약합니다. 두배 정도.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두배 정도 세게 이걸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의 반 정도 밑으로 떨궈서 샤프트를 조금 소프트하게 칠때 편하게, 왠지는 이걸 쳐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시중에서 고급채를 사잖아요. 아주 고급채를 구매하시게 되면 요런 샤프트가 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성비 좋은 채에다가 아예 이 샤프트를 같이 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쓰셨을 때, 채를 이걸 쳤을 때, 아, 부드러워 하시는 게왜 부드러워 한다는지, 요게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요, 좋은 게, 요게 이제 실리콘 그립이라고, 요 실리콘 그립을 끼실 수도 있고, 가죽, 인조 가죽 그립, 가죽 그립을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켰던 게 뭐였냐면, 우선 헤드 사이즈를 가장 업그레이드 시켰죠. 큰 사이즈로. 우선 헤드 사이즈가 크다는 건 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걸 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기 쉽게 만들어 왔고, 샤프트 강도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 왔어요. 기존보다 처음에 할 때. 샤프트라고 합니다. 요거. 요 샤프트가 좀 소프트함을 그냥 육안적으로 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로 보셔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휘어지는 쪽 있잖아요. 그냥 바로 압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보면 바로 알아요. 휘어지는 쪽이 어디로 휘어지는지.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하는 거, 이거를 사시면 공두 개를 같이 드려요. 공두 개를. 요공두개 같이 드리고,